빠방하이, 요즘 폼 미쳐버린 픽사 인사이드 아웃 2는 개봉하자마자 가이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각자의 포인트도 잘 살리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덕심 저격이라는, 오늘은 빠방이들도 몰랐을 삭제 감정들부터 애가 보러 갔다 어른이 울게 된 사연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인사이드 아웃 2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인사이드 아웃의 흥행 이후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전세계 팬들. 하지만 야속한 픽사는 SNS를 통해 당장 후속작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밝혔죠. 기대감은 한순간에 와르르 멘션. 이후 2020년 4월 1일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이 나온다는 글이 게시됐지만 또다시 만우절 농담으로 잊혀버립니다. 그러던 2022년 9월 10일 픽사의 SNS에 올라온 글 하나, 짜자잔, 바로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 제작을 확정지었다는 소식. 네, 만우절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디즈니 픽사가 부진한 성적에 감독 교체, 후속작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요. 노노, 전편에 못지않게 높은 완성도의 속편으로 돌아왔죠. 요랬다가 요래됐습니다. 네, 라일리가 훌쩍 자라 13세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속편인 인사이드 아웃 2는 사춘기에 접어든 라일리가 급격한 정서 변화를 겪으며 벌어지는 복잡한 감정 세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편보다 격렬하고 변화무쌍한 중2병의 라일리를 만나볼 수 있죠. 라일리의 사춘기와 함께 감정 본부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로 1콤보, 감정 계기판에 낯선 경고등이 튀어나오며 2콤보, 강제 본부 확장 공사라는 1대 격변과 함께 새로운 감정들이 본부 요원으로 추가되는 걸로 라스트 판. 결국 새로운 감정들에 의해 가차없이 쫓겨나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우리와 달리 미쳐버린 폼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에서 1년의 세계관 설명을 끝낸 데다가 새로운 감정들의 대거 추가로 인해 영화의 전반적인 볼륨과 디테일이 더욱 풍부해졌고요. 특유의 감각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 보다 발전된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 영화 중반부 2D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그래픽 연출로 신선함까지 잡았고요. 스토리 전개 내내 늘어지는 부분 없이 빠르게 흘러가 지루할 틈도 없었죠. 그 결과 인사이드 아웃 2는 지난 14일 북미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4일간 1억 5,500만 달러의 티켓 수입을 올리는데 성공. 우리나라 역시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 208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작의 흥행을 뛰어넘어 엄청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이렇듯 더욱 견고해진 감정 묘사가 가능했던 이유, 제작진들의 각고의 노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을 연출한 켈시만 감독은 10대 청소년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무수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현재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15살, 16살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죠. 이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기발한 아이디어, 바로 일꾼들이 감정 컨트롤 본부를 시원하게 부숴버리는 아이디어입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사용하는 거대한 철구인 레킹볼이 감정본부를 시원하게 때려부수는 상상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2021년 인사이드 아웃 2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사춘기의 감정이 최대한 사실적으로 다뤄지기를 바랬던 제작진은 10대를 장악했던 불안을 비롯한 여러 감정의 해부도를 그리기 위해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사춘기의 감정들을 출연했고요. 실제 사춘기를 겪고 있는 10대 소녀 9명을 대상으로 라일리 크루를 결성.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여러 관심사를 가진 13세에서 16세의 9명의 사춘기 소녀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라일리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 디테일을 더해갔죠. 무려 3년에 걸쳐 함께 논의하며 라일리의 감정들을 체계화한 결과, 라일리가 중학생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상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내며 끝없는 호평을 얻고 있죠. 와? 최근 몇 년간 흥행작을 내지 못했던 픽사가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으니 다음 픽사 영화들도 재밌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개성이 뚜렷했던 1편의 감정들.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존재인 기쁨이, 감정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슬픔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꼭 필요한 버럭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돕는 까칠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심이까지, 제각각의 감정들이 만들어낸 케미는 가히 폭발적이었는데요. 1편의 제작 비하인드에서 공개한 스케치에 따르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감정 캐릭터는 무려 26가지였습니다만 픽사가 괜히 픽사이겠습니까? 스토리며 캐릭터며 할 것 없이 삭제와 뒤집힘의 연속이었죠. 이렇게도 그렸다가 이렇게도 그려봤다가 수많은 초안을 그려봤지만 모두 탈락, 플롯상 필요없는 캐릭터들을 지우고 또 지웠다고 하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엄밀한 묘사에 공을 들인 결과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난관은 바로 후속작.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의 감정을 그려내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잖아요. 켈시만 감독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원래 13세 라일리에게는 총 14개의 새로운 감정이 등장할 예정이었죠.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야기가 난잡해질까봐 삭제 또 삭제되었다고 하죠. 삭제된 감정들 중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수치심, 최초로 악역이 되는 감정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요. 어째 비주얼이 조금 보스몹을 연상케 하는 닭한 느낌 때문인지 과감히 빼버리자는 결론에 달했죠. 둘, 죄책감. 죄책감은 라일리의 사춘기 시절 감정 발달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졌지만 역시나 수치심과 비슷한 악당의 포지션이었던지라. 셋, 질투심. 질투심은 구러비와 함께 쌍둥이로 등장시킬 예정이었으나 머리색이며 표정, 행동 하나하나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관객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넷,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는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개발 초기 스케치에서 27개 감정 캐릭터 중 하나였지만 스토리에 맞지 않아 등장하지 못한 비운의 캐릭터이죠. 실제로 인사이드 아웃의 비하인드 씬에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황당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는. 이외에도 수납당한 감정들이 정말 많은데요. 나중에 3편으로 모조리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인사이드 아웃 2가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 물론 어른들을 울리는 스토리 전개도 한몫했지만요. 개성 넘치는 감정들의 티키타카가 찐 재미이죠. 먼저 커다랗고 초롱초롱한 눈빛의 브러비. 브러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선망하거나 동경합니다. 극 중에서도 고등학생 하키 선수 벨의 헤어스타일부터 외모, 행동거지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요. 대상을 모방하고 학습함으로써 개인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얘랑 겹쳐지는 날에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흑화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 브러비의 초기 컨셉 아트는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두둥, 충격과 공포의 비주얼. 네, 능청스럽고 탐욕스러운 비주얼의 남성 캐릭터였다는. 지금의 비주얼로 바뀐 게 신의 한 수네요. 다음은 스마트폰 중독자 따부니. 따부니는 늘 귀찮고 지루해하는 게 특징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게 임무입니다. 때문에 뭐든지 간단 명료하게 종결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작 초기 스케치에는 파마끼가 있는 핑크머리였지만 전체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톤다운이 됐습니다. 나부니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권태감을 뜻하는데요. 담당 성우 또한 프랑스 출신이라고. 마지막으로 미쳐버린 존재감을 자랑했던 당황이. 새로운 감정 식구들 중 형일점으로 딱 봐도 힘캐 넣긴 낭낭하지만 와 하는 행동은 소심 그 자체로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은 후드끈을 잡아당겨 얼굴을 가리는 귀여운 행동으로 덕후몰이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초기 디자인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죽은개, 땀범벅에 흡사 슬픔이를 연상케 하는 이 느낌. 와? 당황해 하면 떠오르는 이 캐릭터 바로 빙봉. 둘 다 분홍색 피부에 큰 덩치하며 소심한 성격이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영화 후반부 당황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슬픔이를 돕는 모습. 첫 등장씬에서 슬픔이가 유독 살갑게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 영화 개봉 전 클립에선 슬픔이가 당황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 때문인지 빙봉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이 많았죠. 사실 당황이와 슬픔이를 엮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황과 슬픔은 유사 감정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죠. 극 중에서도 알 수 있듯 따부니와 버럭이, 부러비는 소심이와 까칠이, 당황이는 슬픔이, 불안이는 기쁨이와 자주 엮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과 기쁨이 충돌하면서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슬픔과 당혹감이 함께 작용하여 실수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을 연출한 거죠. 유사 감정은 서로에게 호감이 되는데요. 정반대의 감정도 상호작용을 하는 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한 거라고. 대망의 불안이는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미성숙했던 시절의 나, 도태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현재의 나. 잘해보려 할수록 스텝이 꼬이고 가까워질수록 멀어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성장해 나아가는 라일리의 모습은 어른이들의 큰 공감을 샀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춘기처럼 난데없이 나타나 감정 컨트롤 본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이 녀석 바로 브라니. 등장부터 존재감이 얼마나 강한지 새로운 감정들이 모두 쩌리가 됐습니다. 기존 선배님들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요. 일에 방해된다며 감금해버리고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모조리 본부 밖으로 추방시켜버렸죠. 인성 워. 켈시만 감독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청소년들 사이 불안감이 무척 커졌던 모습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춘기 라일리의 내면을 다루기 위해 불안이라는 감정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고요. 팬데믹 이후 우리 시대의 문제이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메인 주인공으로 구현했다고 하죠. 이처럼 이름값 제대로 하는 불안이는 디자인적으로나 스토리 측면에서도 유독 많은 수정을 거쳤습니다. 짜자잔. 불안이의 초기 스케치 모습인데
지금처럼 양옆으로 길게 늘어난 입모양은 찾아볼 수 없고요. 어정쩡한 포즈로 커피를 들고 있는 모양은 마치 피곤에 찌들어 있는 연구원을 연상케 하죠.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칭도 하고요. 따뜻한 음료도 마셔보고요. 청소와 요리를 하며 생산적인 에너지를 쏟아보기도 하는 모습. 이후 수정에 수정을 거쳐 불안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렇듯 의도치 않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모두에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버렸지만요. 그를 유독 이해하고 아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기쁨이. 불안이는 전적으로 전작의 기쁨이의 행적을 레퍼런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를 필요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해 소외시키던 장면, 라일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장면, 나쁘다고 판단되는 기억들을 싹 처분하던 장면. 두 녀석 모두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결국에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비슷하죠. 기쁨이가 유독 불안이를 이해하려 하고 감싸주려 했던 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디테일 장인 픽사. 인사이드 아웃 2에도 각종 이스터에그와 디테일이 숨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이스터에그. 픽사하면 이스터에그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라일리가 아침에 기상하는 이 장면, 그중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등장하는 아이돌 포타운이 등장합니다. 메이와 라일리가 같은 아이돌을 덕질한다는 스포일까요? 스토리 초반부 슬픔이와 기쁨이가 들고 있던 이것, 바로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등장했던 파란색 장난감 망원경 레니입니다. 렌즈 부분에 눈동자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호그온에서 하키 경계라는 이 장면, 라일리의 등번호는 28번인데요 인사이드 아웃 2는 픽사의 28번째 장편 영화로 이 또한 이스터에그로 볼 수 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일과를 마친 기쁨이가 침실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던 장면에서는 종이로 접은 빙봉과 로켓을 찾아볼 수 있고요. 전작에 나왔던 상상의 나라를 발견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수많은 모니터 속 오래된 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디테일도 미쳐버렸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등장의 신스틸러 블루피. 2D 캐릭터 블루피는 라일리 과거의 행복과 관련된 캐릭터인데요. 제4의 벽을 뚫고 관객을 직접 바라보는 행동은 웃음벨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녀석에게 느껴지는 과거의 향수. 네, 블루피는 8,90년대 생들에게 추억 돋는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도라 디 익스플로러. 우리에겐 탐험가 도라로 익숙한 이 만화는 2003년 후반에서 2004년 초반에 방영되어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교육용 애니메이션입니다. 블루피의 말과 행동은 도라를. 후반부 하드캐리를 해줬던 블루피의 지갑 파우치는 도라가 가진 귀여운 캐릭터 백팩과 흡사한 느낌이었다는. 루피와 같이 숨기고 싶은 금고에 갇혀있던 랜스 슬래시 블레이드 역시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 한 숟갈, 파이널 판타지의 주인공 클라우드 스트라이프를 두 숟갈 넣은 듯한 비주얼로 초창기 3D 게임들이 모델링의 퀄리티가 낮았던 것을 고증했습니다. 랜스의 머리카락이 자유자재로 몸을 관통하는 것도 모자라 옛날 3D 게임 특유의 뚝뚝 끊기는 모션을 제대로 구현했죠. 등장인물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역시 전작만큼이나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것 같네요. 9년 만에 돌아와 다시 떡상 중인 인사이드 아웃. 픽사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인 만큼 빨리 3탄이 개봉했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엘리멘탈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이?